청양화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멀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얘기,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, 만약에 이번에 3월 8일 날 국민의힘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여기에 우리 참전 우리 보훈단체에서 대표로 누가 한 사람이 출마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때 우리가 지금 58년 동안 나이가 80이 다 될 동안 이 정치력을 전혀 기르지 않고 한 사람도 우리가 키우지 않았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.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.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전후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도 전후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. 저는 단지 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그의 그 역할이지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스피치밖에 없습니다.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나가서 무슨 뭐 출마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만한 인재가 나타나서 출마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이번에 국민의힘당 우리가 가입을 많이 하라고 제가 독촉을 많이 했는데요. 얼마나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. 얼마나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뭐 100만 당원이 안 되지만은 한 80만 당원은 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우리가 10만 당원만 가입됐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승률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후보가 난립돼서 후보가 한 19명만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%만 얻어도 10만 가입자면 한 2, 3% 됩니다. 그러면 거의 대권 뭐 당선자는 안 되더라도 그 이사회라 그 뭐라고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대선 후보들하고 같이 하는 그 지도자 그룹에 지도자 그룹 지금 그걸 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그런데 나이가 뭐니까 이제 말도 생각 안 나요. 지도자 그 한 7, 8명 뽑습니다. 거기에 만 들어가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10%만 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누가 당대표 후보를 출마를 하더라도 당대표가 안 되고 뭐 한 5위 6위 7위까지 하더라도 그 당대표를 그 당을 운영하는 운영위원 같은 것이 되죠.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거기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도 우리가 지금 이런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다 출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가입 출마 우리 지금 우리 전우들 중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출마하세요. 하시면은 거기에 내가 우리 전우들 전부 그 뭐라 드릴게요. 우리 전우들이 거기에 안 먹으면 누굴 밀겠습니까? 이런 지금까지 우리 상황을 봤을 때 누구라도 내가 나간다면 나를 안 밀어주세요. 그래 나는 나가지 않겠지만 물론 그래서 당 대표를 반드시 누군가가 출마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때 3월 8일 날 그런 것을 당대표 출마하는 데는 뭐 누구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자격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힘당 대표면 당원이면 다 출마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 보면은 말이죠 유튜버들 중에서도 지금 신혜식 그 신의 한수 같은 거는 이번에 보니까 147만 명인가 구독자가 되더라고.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양반이 당대표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. 정광훈 목사가 밀어만 준다면은 정광훈 목사가 또 우리 저 전후방송에서 많이 그 진성당원 가입을 촉구를 했지만은 또 정광훈 목사가 촉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 또 이번에 그 누구야 이봉규 그 TV에서도 보니까 추천을 그러니까 이 저기 당원 가입을 할 때 그게 추천인을 쓰게 돼 있어. 추천인을 전후방송이나 박우영으로 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. 그 전후방송이나 박우영으로 쓴 사람이 거기서 뭐 1% 5%만 나와도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저기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1% 5%는 커녕 내가 볼 때는 0.1%도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요. 근데 지금 그
보면은 내가 조금 이따가 그 유튜브를 한번 저는 여러분한테 간단 제목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그 유튜버들이 지금 많이 출마를 할 것 같아요. 유튜버 이번에 그리고 유튜버들이 한 몇 명 대표 출마도 할 것 같고 또 뭐 근데 우리 유튜브 저 전화방송 지금 우리가 지금 16,400명인데요. 16,400명 지금 147만 명에 그 1%도 1% 조금 더 1% 10%도 아니야. 최소한 16만만 돼서도 16만만 돼도 말이죠. 내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16,000 가지고 내가 나간다면 모르겠어요. 제가 여러분들 16만 구독자만 됐으면 이번에 내가 출마할 겁니다. 출마했을 겁니다 아마. 근데 16,000 가지고 출마할 자격이 없어요. 그 정도는 가지고는. 물론 뭐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출마도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뭐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 이제 그런 거 하겠습니까? 그리고 사실 저것이 뭐 연금 나오고 이렇게 수익이 최소한도 뭐 먹고 사는 생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나가면 건강의 지장이 생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무슨 뭐 월참 회장이니 뭐 보건단체 회장이 이런 것도 안 나갑니다. 1,000만 원 준다 해도 안 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1억 준다 해도 아마 안 나갈지도 몰라요. 그런데 1억 준다면 혹시 모르지 뭐 그렇지만 주지도 않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누군가가 우리 전우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번에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. 그래서 전우들 중에서는 못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못 나간다면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선택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. 그래서 쭉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승민이나 나경원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팀은 보면 이제 또 박근혜 탄핵파들 있잖아요. 나경원이나 권성동이나 뭐 김기현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탄핵파들은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안철수 뭐 또 뭐 많죠.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중에서 탄핵 반인 사람은 이제 윤상현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뜨는 사람들 있죠. 뭐 강신엽 변호사라든지 또 신혜식 유튜버도 좀 이번에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어느 정도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전우들을 그래도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뭐 제출해 가지고 뭐 사기를 쳤던 공갈을 쳤던 안에 지금까지 그 윤상현 의원이 우리 제일 관심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대표가 안 나가면 윤상현 의원이라도 우리가 밀면은 우리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전우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. 전우들 중에 친한 사람도 많고 또 윤상현 의원은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행사 때마다 나타나고 사람이 그 상당히 그 우리 전우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우들을 그래도 이 중에서는 우리한테 관심 가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.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우리가 뭐 월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제일 낫지 않느냐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할란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출마를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윤상현보다 우리 전우가 출마한다면 첫째 우리 전우 출신 이런 쪽으로 일단은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제가 전화방송에 아무리 목을 놓아 노래 부르고 방송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가입 안 하잖아요. 가입한 사람은 얼마나 됐습니까? 솔직히 전화방송 듣고 월차 저기 저 국민 책임당원 가입한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몇백 명 안 될 것 같아. 몇백 명. 2, 300, 1, 200명도 안 될 것 같아. 그것도 이제 그 전화방송인 추천인을 전화방송인이 박우현이 이렇게 쓴 사람은 그 중에도 한 10명도 안 될 것 같아. 그런 사람, 그런 우리 전우들의 기본적으로, 기본 나가리가 안 돼 있어. 우리 전우들의. 기본 훈련도 안 되고, 기본 마인드가 아주 썩어 빠졌어. 그래서 우리 전우들은 안 되는 게 정상이야. 그리고 보상 못 받는 게 정상이고,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. 제대로 된 전우회라면은 벌써 해결했을 문제를 이따오로 지금 곤조 부르고 심통 부르고 끄집어 내려 뭐 하나 하면 끄집어 내려 뭐 회장만 해도 끄집어 내려고 난리치고 이런 말이야.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? 일이 될 수가 없어. 도리어 방해만 해. 일을 하려는 사람 방해만 하잖아. 월참에서도 지금
노력하면은 좀 방, 좀 지원하거나 그래도 무슨 뭐 응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방해만 하잖아. 그점 내가 뭐 고소만 하고 말이야. 어?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. 한번 볼까요? 우리 내 이거 유 저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가 보면은 자 전후 방송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전후 방송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내가 항상 그 강조하는 전후 방송에는 마침 그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. 다른 유튜버들 내가 커뮤니티를 다 보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 없어요. 우리 전후 여러분들을 내 커뮤니티 많이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 참 봐주시고 고맙고요. 자 오늘도 보면은 이봉규 TV에서는 말이죠. 당대표 3명은 좋다. 탄핵파 기득권 절대 안 된다. 전대 안 돼가요. 절대 안 되죠. 개면 내년도에는 나라 청소한다. 뭐 이런 뭐 것이 떠올랐는데 이걸 내가 한번 대충 들어보니까 뭐 탄핵파 안 된다. 그리고 유승민 낙연은 유승민 이준석은 퇴출해야 된다. 예, 뭐 그런 인데 그래도 탄핵파 안 된다면 탄핵파는 말이죠. 이게 김기현이니 나경원이니 권성동이니 장제 뭐 가만히 장제 뭐 이 생각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장제원 이 김기현 이런 사람들 다 탄핵파란 말이에요.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게? 할 사람이 없어. 윤상현 씨만 탄핵파가 아니야. 윤상현 씨만. 그리고 안철수나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원 이제 뭐 보면은 예비 후보로 말이죠. 저 홍준표,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번 당 대표는 안 나올 거고, 김문수 씨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죠. 근데 김문수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은, 하여튼 원희룡이 이런 사람들은 뭐 앞으로도 대권 나와도 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, 이 원희룡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그 회의할 때 내가 강요 회의 때 아마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월참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. 우리한테 혼나고 말이야. 그 사람 평소 기본 마인드가 기본 생각이 월남 한번 갔다 온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. 이런 사람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. 죽어도 이 사람은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. 예? 이런 사람이 아마 강요회에서 저기 윤석열이가 뭐 두 배를 올려주자 뭐 하니까 아, 그 뭐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해주면 안 됩니다. 이랬을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높지 않느냐. 이런 사람은 절대 앞으로도 우리가 배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보면은 그 정광훈이 강신업이 판 흔든다. 정광훈 목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권에 좀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. 정광훈 목사가 직접 당권 도전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강신업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 세력으로서는 윤상현 씨 이 세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윤상현 씨하고 강신업 신혜식이나 저는 정광훈이나 국민의힘 당 이 저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번에 가입시킨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. 정광훈 목사가 가입시킨 그 국민의힘당 저 책임당원이 이제 뭐야 그 이봉규 TV에서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당대표 3명 좋다. 이거 들어보시고 30분짜리고 요거는 너무 길고 요거 들어보시면 대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나타날 것 같아요. 이걸 내가 추천하니까 요거 한번 요거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잘 듣죠. 그 시청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. 정광은 지금 국민의힘당 차기 당 대권 누굴 민지 하여튼 뭐 민다.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. 그 지금 갑자기 정치의 연고가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장재원이 같은 생각 이제 뭐 붙어가지고 이제 장 뭐 친윤 간별사라고 그러는데 친윤 간별사 없어. 친윤이 없어. 친윤이 자체가 없어. 전부 이상한 놈들이야. 되면은 또 배신하고 말 이럴 할 놈들이지 절대 친윤하고 지낼 사람도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당은 무주공사입니다. 주인이 없어요.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지하면 주인이야. 이런 때 우리 전우들이 말이야. 한 10%만 내가 말대로 한 100만 명 그냥 10만 명만 가입했어도 이번에 뭐 내가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나갔으면은 아마 당 대표는 못 되더라도 당의 그 뭐야 그 운영위원으로서만 들어가도 끝내주는 거예요. 국회의원 뭐 추천 이런 거 여러 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우리 전원들 내 말 안 듣잖아요. 앞으로도 안 들을 거잖아요.
지금 앞으로라도 들으면 가능성이 있어. 내년 내 1년 앞으로 내 말만 1년 동안만 내 말 들으면은 2024년도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. 근데 내 말 안 듣잖아요. 지금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하자 그러면은 이거 카톡에 보면은 나를 뭐 이렇게 비웃고 말이야. 깐족거리고 말이야.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. 나 한심한 놈들이 말 나와서 그런데 참 그 어이가 없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. 우리 전우들 중에 무식한 놈들, 그야말로 더러운 곤조통들, 아 심통이 너덜너덜한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 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거기에 동의하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앞으로 우리 전우들 그런 그 이상한 전우들한테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전우들하고 같이 하고 말 안 듣고 저기 전우 방송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고 지금은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리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그것을 이어받을 리더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누군가는. 그 정 안 나오면 내가 그때는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야지.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런데 일단은 나올 때까지는 제가 리더를 좀 해주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뭐 월참에 뭐 이 와중에 나온다면 내가 뒷받침을 해줄 거예요. 근데 뭐 누가 뭐 나온다 그러면 뒷받침 해줄 겁니다. 근데 이 와중에 가서 뭐 이런데 나갈 생각이 있겠어요? 없지. 지금 뭐 연임할 생각이나 하겠지 뭐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쪽이 뭐 당 뭐 우리 보훈단체장들도 못 믿어요. 보훈단체장들도 말이지 우리가 뭐 무슨 당 창당한다는데 뭐 저기들끼리는 뭐 좋다 하는데 무슨 좋다 하는 게 저희가 말이에요. 지금 비례대표 1, 2, 3, 4, 5번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받고 싶으면은 당 좋다 이거야. 당 이번 창당하는데 그 또는 이번 그 국민의힘 당 그 당 한데 출마를 하든지 어디에 뭐 기여를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뭐 기부를 하든지 무슨 사람을 많이 모집을 하든지 서명을 많이 받든지 저기 당 뭐야 그 책임 당원을 많이 확보를 하든지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. 세력도 없이 말이야 내가 무슨 뭐 상위 공정의 회장이니까 서열 1번 줘야 되지 않냐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장들이 있다면 절대 그건 안 된다.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러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기 실적을 보인 만큼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당 비례대표의 서열을 우리 전우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. 당위성 없이 말이야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고엽지 회장이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제가 끝까지 막습니다. 그런 거는 뭐 월참 회장이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말이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정말 희생적으로 말이야 뭐 다 나타나서 한다면 내가 밀겠어요. 어? 하여튼간 누군가가 말이지 앞장서서 한다면 내가 밀겠습니다. 전우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지원과 이런 추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드하는 데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이 호응을 해주셔야 돼. 호응을 안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죽었다 깨도 뭐,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.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남이 절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. 단결.